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쿤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게임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게임 이름은 그라운디드. 제가 이거를 0.05 버전, 이게 5 알파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파 5. 그때 했었기 때문에 많이 패치가 됐어요. 그래서 레시피도 바뀌고 해가지고 댓글에다 시청자님께서 레시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바뀌어가지고 저도 최근에서야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스팀 평가도 정말 좋고요. 멀티도 정말 잘 되는 게임이고요. 지금은 컨텐츠도 많이 나왔고요. 지금쯤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게임. 제가 맥스, 피트 두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훕스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게임은 정말 재밌습니다. 초반에는 로딩이 좀 걸릴 거예요. 훕스. WASD. 좀 로딩이 걸려요. 렉이 좀 걸립니다. 좀 시작하면은 이제, 로딩이 다 되면서 끝나요. 그쵸? 조금만 하시면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잠깐만, 튜토리얼 끄고 온것 같은데. 오케이. 주워 먹어요. 다 주워 먹고, 보시면은, 이거 끈것 같은데. 오케이. 퀘스트를 먼저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예, 보이시죠? 퀘스트를 따라서 진행하시면서 다 주워 먹어요. 막 주워 먹어요, 다.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U키를 누르면은 3인칭이 됩니다. 만약에 1인칭이 멀미가 심하시다 싶으면은 이렇게 U를 눌러서 3인칭 모드. 3인칭 모드도 가능합니다. 오셨으면은 이제 분석을 하셔야 돼요. 여기 분석기를 하셔서, 돌을 먼저 분석하세요. 돌을 먼저 분석하시고, 그러면 조약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거 분석해야 되나? 밧줄. 그다음에 이거.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도끼를 만드세요, 도끼. 도끼. 장가지, 망치도 만들어야 돼요. 망치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재료를 모으세요. 재료를 모으시고, 오케이. 다시 와서 도끼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망치를 만드세요. 돌두 가지를 만드셔야 돼요. 돌. 처음에 오시면은 이두 가지를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돌, 망치, 도끼, 망치. 그런 다음에 이제 퀘스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퀘스트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도끼를 들고 쭉 떨어지고 간식은 여기 두개 먹고요. 그다음에 6번을 눌러서 간식을 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간 기다려야 돼요. 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우선 지금은 못 하고요. 지금은 무조건. 오! 바구니 코, 바구니 생고기. 이런 것들은 예, 구이용 화로에서 하시면 되는데 돌 4개. 우선 지금 이게 할게 아니에요. 이거 할거 아니고 우선은 퀘스트를 따라서 쭉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이 단추 누르시고요. 누르시면은 보신 바와 같이 레이저 3개가 다 와야 돼요. 근데 지금 하나 걸려 있죠?
이쪽 이거 이거 하나 부시고 됐어요. 그러면은 레이저 들어왔죠? 이제 마지막 이거는 초쪽 초쪽 집 밑으로 가시면 돼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쭉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초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게 필요해요. 이거 나무에 매달려 있는 이런 것들 수액 나무에 매달려 있거든요. 나무 수액은 그 다음에 다시 열어서 횃불 밧줄 그래서 제가 이거 많이 필요해요. 노가다를 열심히 하세요. 그 다음에 수액 있고 장가지랑 마른 나무가지 장가지는 여기 많아요. 그 다음에 마른 가지는 이거 갈색 갈색을 하시면은 나옵니다. 하나 더 하나 더 레이저 쪽으로 가면서 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쭉 가시면 되고요. 그럼 횃불을 만드셔야 돼.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이제 물 아침에는 이렇게 물이 있어요. 이따 하면은 물이 떨어지죠. 야야야야야 이게 물 먹으면은 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물이랑 음료 다 찼죠? 이 상태에서 여기죠. 이쪽 다리 밑으로 가시면은 동굴이 하나 있어요. 야 이것들 야네들 야네는 동족 인식을 하거든요. 동족 인식을 하니까 안에 들어갔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피가 아주 쭉쭉 달아요. 여기 반창고도 하나 보세요. 아이들이 동족 인식을 하기 때문에 5번으로 이제 또 횃불 들고 엘리 훕스 보시면은 깜짝아 이렇게 동족 인식을 하니까 잘 가시고요. 이 밧줄에 아니 전기줄에 붙어있는 애들을 다 죽이면 돼요. 야 무슨 빠져 기록 좀 채우자. 야 자식들아 야, 죽겠는데? 죽겠는데? 거의 다 잡은 것 같죠? 더 없어요. 망치를 만들고 오란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규함 때문이고 이거 죽이면 이제 끝날 거예요. 오케이. 이 상태에서 이제 망치를 들고 교함을 캐가세요. 으아! 이거는 나중에 정말 귀하게 쓰입니다. 나중에 와서 또 캐가도 되긴 해요. 나중에 캐가도 되고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이에요. 여기 교함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교함이 있다. 그리고 이제 가볼게요. 이게 이제 방어구 이제 수리할 때 들어가요. 그리고 기타 여러가지 이제 재료에 또 들어가기 때문에 보이시죠? 이 귀염 여기 더 있죠? 그리고 여기 뭐 카드 하나 진드기 기수? 뭐 디자인 같은 거 있고 이거 귀염 캐가셔도 되고 그냥 캐갈까? 다음에 캐가죠. 아니 그냥 캐갈게요. 에이 몰라 온 김에 캐가. 오케이 두 개는 놔둘게요. 놔두고 나중에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캐가시면 됩니다. 개미굴 같은 거에 저 귀함들이 많아요. 이 동굴에. 동굴이 좀 여러 개 있거든요. 동굴 들어가시면은 저는 귀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야 비켜. 때리지마 때리지마. 나 피 없어. 쭉 버섯도 먹거리예요. 근데 지금 버섯 먹거리는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 화로를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맞다 말씀 들었죠. 이거 이게 치유 반창고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오케이 많이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일로 와서 화로 부위용 화로 돌 4개 돌 하나 돌 둘 화로가 있어야 이제 먹거리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연구도 이제 슬슬 될 거고요. 야, 화로부터 해야 되는데 야, 돌이 어딨냐? 그 많던 돌이 왜 안 보여? 여기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것을 들고 연구 이거 연구하시고요. 비빙. 그럼 이제 작업대가 나와요. 이 상태에서 밧줄도 하고 그럼 이제 활 도토리삽 장가지 활 오케이. 도토리삽도 필요합니다. 이거 꼭 하셔야 돼요.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하면은 그거 나올 거예요. 무슨 지금 할 필요 없고 이렇게 연구 꼭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거 던져요. 이제 내려놓고 여기에다가 작업대도 하나 이제 만들고 어허이 이것도 만들까요? 만들고 요리 넣고 하나밖에 없냐. 다 어디 갔지?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하나야? 그럼 이제 작업대를 만들어야 되겠죠? 작업대는 판자, 장가지, 젠장. 어이, 젠장. 수액이 지금 없으니까 우선 여기 레이저부터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거미줄로 예전에 했었는데, 거미줄로 했었는데 지금은 물레를 이용해서 거미줄을 명주실로 만들어요. 그 명주실로 이슬 컬렉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수집기를. 이제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게 첫쪽 큰 나무 뒤에요. 거미가 정말 많죠. 거미존이에요. 거미존 조심해야 돼요. 저쪽을 가야 돼요. 이제 저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수액은 이제 가다 보면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쭉 보시면은 큰 나무 이렇게 큰 나무 있는 쪽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케이 큰 나무 쪽으로 쭉 가시면은 이 음료수가 나와요. 음료수는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러면은 빨대 있는 곳 이거 과학 점수죠. 이 빨대 있는 곳에 이렇게 물들이 있어요. 음료수. 좋은 겁니다. 그리고 도토리 삽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도토리가 있어야 돼요. 이 도토리는 저쪽 큰 나무 있는 쪽으로 가보다 보면은 도토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망치로 부셔서 캘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거미가 나와요. 이제 거미 지금 무섭습니다. 거미는 지금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무조건 도망가세요. 숲이 움직인다 싶으면은 뭐다? 거미 있다. 숲이 움직인다 싶으면은 거기에는 100% 거미가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오케이.
개미는 어차피 맨 성공을 안 해요. 성공을 안 하니까 내비둬도 되고. 도토리 보이시죠 여기? 거미가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보시고 이거를 주수세요. 많이 많이 주수시면 됩니다. 야, 가. 가. 이 상태에서 이제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올라가시고 삽을 만드세요. 삽. 도토리 삽. 도토리 삽 만드시고 난 물병을 만들어야 돼요. 물병은 여기 지금 얘네들 있죠. 이런 거. 이렇게 막 이런데 얘네들을 파시면은 나와요. 이거를 때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유충 껍질을 줘요. 이걸 3개 모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물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통을 저장해서 가지고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초반에는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작업이고, 이렇게 개미굴 있죠? 이 개미굴 안에 이제 그런 것들도 많아요. 병정개미도 있고, 이제 병정개미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 변이 탐지. 이게 이거예요. 상태 보시면은 패시브를 줘요. 이렇게 빠르기 속도 여러 가지 패시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땅바닥에 지금 돌아다니는 애가 땅속을 기어다니는 애가 없죠? 이럴 때는 이동해요 좀. 근데 이제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유충 껍질. 아, 유충 껍질 안 나왔어요. 안 나올 때도 있다는 거. 아, 이제 거미만 안 만나면 좋겠다. 유충 껍질? 됐네요. 유충 껍질 여기서 두개 나와가지고 됐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망치로 도토리를 정말 한 많이 캐가야 돼요. 도토리 그걸 만들려고 이제 갑옷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도토리 갑옷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거미가 있나 없나 잘 보시고 거미가 있나 없나 잘 보시고 거미가 귀여울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유충 아니 이거 있죠? 이거 수액. 수액. 필요한 거 많죠? 이거, 그것도 할수 있으니까. 반창고도 만들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거미가 오나 안 오나. 정말 여기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껍질. 이거 한 10개 정도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10개. 10개 정도 가져가시면 되기 때문에 10개 정도. 오케이. 하나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캐시면 돼요. 거미가 무당벌리다. 오, 쫄았네. 오. 오. 오, 겁내 쫄았다. 와. 엄청 쫄았네요. 없어요. 그냥 저쪽 가서 얻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제 이거 타고 올라가시면 돼요. 이거 타고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 물통 제작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먹거리 좀 먹고. 그 다음에 물통 어딨니? 물통. 이 놓고요. 됐어 이제 물통에다가는 물을 두번 넣을 수가 있어요. 두번 달걀을 만들라는데 그건 나중에 만들고요. 이제 오메 저기 거미 있죠? 거미 자고 있어요. 저기 늑대거미예요. 늑대거미. 저 거미가 아주 강력한 거미라는 거. 무당거미가 있고 늑대거미가 있고 울프 아니 또뭐 거미가 있는데 거미가 총세 종류인가 네 종류인가 그래요.
수액 가져오고요. 이렇게 오시면 돼요. 이렇게 오시면은 되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쪽으로 오셔서 이쪽은 지금 저쪽 돌아가서 여기서 문 열어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쪽으로 오셔서 이쪽 왼쪽 상단에 거 눌러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 밑에 거 눌러주면은 되고 됐어요. 그러면 앞에서 이제 로봇이 나와요. 일로 나오게 해요. 컴온요. 지금 싸우지 마세요. 아프니까 굳이 막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오셔서 이거 먹고요. 와, 이제 로봇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이제 일으키세요. 일으키시고 됐죠? 이제 말하라고 내비두세요. 말하라고 내비두고 이거 주세요. 마밤. 얘가 이제 퀘스트도 주고 기술 업그레이드도 하게 해주고 이제 그런 것들 해주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서 500점 먹고요. 이쪽 문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 와서 연구. 이렇게 연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 해요. 여기서 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 수리도구. 아 맞다. 도토리 써야 되는데. 도토리 써야 되는데. 아. 오케이 실수. 도토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무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됐다. 됐죠? 이 상태로 와서 이제 그냥 할 거 없어요. 정말 뭐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예 하면 돼요. 그냥 질문 없어 하면은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이제 버거치 먹은 거 있잖아요. 이걸 줘요. 그러면은 새로운 레시피가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이게 이리퀘스트예요. 이리퀘스트 진드기 솜털 분석하면은 250원. 그 다음에 도토리 삽 만들면은 250원. 탐험가 삽 협곡 이거 하면은 100원. 이런 식으로 도토리 삽은 만들었는데 도토리 삽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면은 퀘스트 이렇게 완료돼요. 완료 컴플리트. 두 개나 있을 필요 없잖아요. 한 차지 하니까 그냥 Z키 눌러서 버려버리고요. 그 다음에 어우 미안해. 그 다음에 과학 연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배울 수가 있어요. 지금 1000 포인트가 있죠? 1000, 2250 이렇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복층 기지입니다. 바닥을 만들 수가 있어요. 바닥.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우선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있으니까 이게 구매를 하면은 이제 빌드에서 잔디판자 바닥 그쵸? 잔디바닥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B를 누르면 됩니다. B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되니까요.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해야 될 것은 이제 다 끝났어요. 여기서 해야 될 것은 싹 끝났고 연구 하나 마저 하고 스무디 제작대. 아 맞다. 아니 바보같이 그거 한다고 하고 또 도토리 한다고 하고 또. 자 이제 슬슬 어두워지고 있죠. 흔들리죠 지금. 흔들리면 뭐다? 범위가 있을 수도 있다. 아 무당벌레네요. 지금 이제 여기 왔으면 그냥 가면 좀 아쉬워요. 그쵸?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면 뭐다? 아쉽다. 그래서 해야 될 게 이쪽에 오시면은 이것도 먹어주고요. 여기에 침엽수가 있어요. 침엽수 엉겅퀴 뾰족한 풀
뾰족한 풀이 어딨지? 뾰족한 풀 어딨냐? 여기 저기? 이거 뾰족한 풀 여기 위에 올라가 보시면은 예전에는 이게 여기다 그냥 도끼질을 하면은 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왜 니들끼리 싸우냐. 야,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거 이걸로 바뀌었어요. 이게 언제 바뀐 건지 모르겠는데 5버전 때는 그냥 이파리를 치면은 얻었는데 이거 많이 캐가야 됩니다. 왜? 화살 재료예요. 화살 재료니까 최대한 오 다 찼다. 최대한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싹 다 가져가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거미존이고 이제 도망가면 됩니다. 우선은 달개가 20시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다시 본진으로 20시면데 달개를 만들까? 안 돼. 지금 못 만들어. 그게 없어요. 클로버는 여기서 캐야 되겠다. 어두우면 여러분들 보기 힘들잖아요. 거미 있는지 잘 보고 오케이. 야야야 뭘 버릴까? 이거 버려. 이거 버려야 되겠다. 이거 먹자. 먹고 그 다음에 다시 횃불 어딨니? 밤이 어두우니까 횃불 좀 켜고 오케이. 클로버 잎. 오케이. 이제 달개를 달고 어두우니까 오케이. 자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4분 남았네. 3분 2분 1분 우리 자자. 여러분 어두우니까 이걸 이제 재활용하시면 돼요. 쭝쭝 쭝 5번 꺼. 이제 본진으로 가서 이제 나머지들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가는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쪽으로 쭉 가면 되겠죠. 쭉쭉쭉 진행해서 본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서 재료 그리고 먹어요. 이거 먹어요. 지금 6번으로도 먹고 이것도 먹고 가득 찼죠. 이제 자고 일어나면은 막 먹거리라. 오메 아직 싸우지 마요. 아, 그치, 애벌레 있었죠, 애벌레. 걔가 독 쏩니다, 독. 아우, 죄송합니다. 독을 쏘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오케이, 나중에 찾아가는 걸로 하고, 오케이, 다 찼네요, 이제 40개. 무조건, 달려! 본진까지 달려간 다음에, 이제 도토리 갑옷도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 겁니다. 이제 개미를 잡을 거예요. 개미. 여기 수액 있니? 수액. 나이스. 아이 저 녀석. 왜 쫓아오지? 제 끈질기게 쫓아올 건데. 오지마. 이제 작업대를 만들고, 이제 그것도 만들어야 돼요. 도토리. 먹거리 사라졌네. 너무 오래돼갖고. 여기서 이제 도토리
이거 분석을 하면은 짜잔 흉갑 이거 만드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작업대 놓고 판자 하나 둘 셋 됐죠? 자, 던져. 여기서 도토리 마스크 밧줄 밧줄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밧줄 한 8개? 10개? 많이 만들어요. 반창고도 만들고 그 다음에 마스크 나이스 흉갑 오케이. 이제 밧줄 2개 아 많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클로버 이거 다시 짓고요. 야 일로와. 굿. 이제 많이 필요하다고 했죠 제가. 정말 이거는 야, 도토리 입어 우선 입어 우선 입는 거 입은 거 입어. 오케이 그럼 이제 흉갑 만들려면은 클로버 2개 밧줄 하나 클로버 오케이 이렇게 가져가요. 됐어요. 끝이에요. 아니다 여기다가 우리 잠자리 텐트 하나 만들어줘야 돼. 텐트 텐트도 만들어줘야 되니까 됐어요. 우리 친구 텐트는 여기다 만들어주죠. 텐트 이쪽에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보관용 바구니 하나 여기다 놓고 필요 없는 것들 우선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이제 좀 좋아지겠네요. 그 다음에 흉가 아 밧줄 4개 하나 둘 어허이 실환이 구하는 건 쉬워요. 와서 드디어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하나의 세팅이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어딨냐 이렇게 이게 세팅이 끝났고 이렇게 됐으면 이제 뭐 하느냐 개미를 잡으러 가야 돼요. 개미 분석 좀 하고요. 이것도 하고 강화 주스 이거 하면은 수액 채취기 물레 좋아요. 물레를 만들어야 돼요. 물레 만드는 법이 보세요. 점토가 필요하죠. 우선은 점토를 가져갈게요. 점토 밧줄 이거 다 있잖아요. 개미들 잡으러 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점토가 필요해요. 점토 우선은 이런 것들 다 넣어놓고요. 필요 없으니까 오케이 좀 이제 맞춰볼까요? 먹거리 이건 먹거리가 필요하니까 우선 먹거리도 많이 쓸 필요 없어요. 이 상태에서 점토는 아까 그 이쪽으로 오시면은 여기에 운동이 하나 있어요. 운동이가 있기 때문에 점토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를 삽으로 캐시면 됩니다. 이제 점토는 물 근처에 있기 때문에 3개밖에 없냐? 오케이 4개 오케이 많다. 뾱뾱 됐죠? 점토는 끝났고 이제 물레를 만들어야 돼요. 물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밧줄하고 수액만 있으면 되죠.
이제 그러면 이제 개미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미. 이제 개미는 이제 어떻게 잡느냐? 오, 정말 쭉쭉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초반. 초반 이렇게만 하시면은 완벽해진다는 거. 이제 개미를 잡으려는 이유가 무기 때문에 그래요. 무기. 개미 무기. 병정 개미로 할수 있는 무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이쪽에서 뒤로 가세요. 뒤로. 뒤로 쭉 가다 보면은 개미 집 같이 그런 게 있어요. 울뚝 피어나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이제 병정 개미가 있거든요. 병정 개미를 잡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동족 인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병정 개미 여기 있죠? 아, 야, 씨. 세번 공격할 거예요. 야. 야, 그건 아니잖아. 오. 아,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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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붙고. 맞짱 떠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이렇게 맞짱 뜨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창고를 많이 만든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개미턱이 나와야 돼요. 개미턱 두 개. 병정 개미만 줍니다. 이쪽 개미턱 하나 먹었죠. 왼쪽 하단 보시면은. 개미턱. 개미턱. 이제 개미 방어도 나왔고. 그러면은. 이거, 보세요. 초반에는 이걸 얻어야 돼요, 이거. 이게 정말 강력합니다. 강력해요. 우선 이제 피좀 채워야 돼요, 슬슬. 붕대 먹고, 피좀 채우고, 다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또 재료 좀 수집해야 돼요. 밧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밧줄 피좀 모으고 이제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버글 칩이 있습니다. 버글 칩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근데 나중에 퀘스트 먹었을 때 먹어도 돼요. 퀘스트 무덤에 있다고 하거든요. 무덤에 버글칩을 주워 오세요 하면서 1킬을 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때 키우시는 것을 추천드리기도 해요. 우선 얘를 잡지 말고 병정개미 이 근처에 있으면은 병정 개미가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오면은 어쩔 수 없이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면 끄집어내야 돼요. 레이디 퍼스. 이건 가. 병정 개미죠? 끄집어내요, 이렇게. 갇혔니? 갇혔구나. 이렇게 일개미들이 동족 인식을 해서 공격해요. 이렇게 가끔씩 보호가 걸리기 때문에 땡큐베리 감사죠. 땡큐베리 감사. 땡큐베리 감사. 이렇게 동족 인식을 하기 때문에 개미가 오는지 잘 보시고. 고맙네요. 얘만 잡고, 아, 헐. 나네들 잡고 갈게요. 이거 잡아야 돼요. 오케이, 잡고. 나네들한테는 도토리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그쵸? 버틸만 해요. 도토리 갑옷에 아주 좋은 점. 버틸만 하죠? 안 아파! 극한 직업, 안 아파! 안 아파!
난 죽어! 병정 개미만 잡았죠? 개미턱이 나왔습니다. 도망가요. 잡지 말아요. 안 잡아도 됩니다. 이거 잡다가 하루 세월. 하루 세월이니까 이게 개미턱 두 마리만 잡으면 돼요. 간단하죠? 그러면 이제 다시 본진으로. 사라진 버글치. 야, 미안해. 때리지 마. 위에 좀 보면서 물 좀 있나 보시고요. 이게 낮 시간 되면은 물이 사라져요. 거의 여기 하나 있는 애. 아, 여기까지 쫓아오는 건 오바지. 이 상태에서 이제 밧줄 두 개 이거 만들었으면, 이야, 이젠 끝입니다. 끝. 디엔드. 일로 들어왔네. 이렇게 이거, 와, 그냥 이거 무식 데미지 자체입니다. 이제 거미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제 거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니, 그 전에 야, 나 물 좀 줘봐. 자, 맞다. 물레를 만든다고 하고 지금 물레, 수액, 밧줄 4개. 그 다음에 이거 2개 물레를 만들어 볼까요? 물레 오, 야, 수액. 야, 수액이 없냐? 저희 수액이 다 어디 갔을까요? 아, 이제 개미를 잡을 건데, 아니, 거미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듀 컬렉터 이슬 수집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됐죠? 이제 거미가 있으면은, 거미 줄이 있으면은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예스! 하고 그 다음에 점토도 하고 일로와. 너로 하자. 너로 정했다. 오케이. 이건 다시 집어넣어요. 이제 다시 집어넣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랑 이용해서 활을 만들고 화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제가 거미, 이놈의 거미 자식들을 한번 이제 거미줄을 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좀 수액이랑 그런 것들 노가다를 해서 뭐라고 할까요? 이것 좀 만들어 놓고, 이거요, 반창고를 한 10개 정도는 만들어 놓고, 이제 다음 시간에 거미는 다음 시간에 잡으면서 한번, 듀오 콜렉터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